왔어 브로. 잉글리시맨 갔어 갔어. 너 손가락 왜 그러냐 진짜? 어? 오늘 아침에 칼로 잘랐다고요. 식인종이세요? 맛있다. 그래서 한 손으로 씻음. 자, 오랜만에 아날로그 타임입니다. 너랑은 필름을 찍어본 적이 없지? 어. 오늘은 이건데 짜잔. 귀여워. 이쁘죠? 놀라이 35. 이 카메라가 엄청 유명해. 왜 때문? 설명을 해줄게. 일단 필름을 넣어야죠. 이거를 촉 빼서 코닥 골드 플러스 200 써야겠다. 이게 제일 흔해. 이번에 비스타 200은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. 필름 이름? 네, 필름 한 개가 단종이 돼가지고 제 주력 필름인데 이거를 끼워서 여기 화살표에 넣습니다. 이야 귀여워. 따! 하고 얼마나 해야 돼요? 제대로 감겼어요. 이렇게 하면은 필름 레디 된 거야. 레디. 자, 찍어볼까? 어, 여기 있었다. 애프터 다크. 여기서 봐요. 이 롤라이 35는 엄청 오래된 카메라예요. 1968년에 출시가 되었어. 하여튼 이게 노출계가 되는데 고장이 나 있어요, 지금. 오래돼가지고 노출계가 고장이 나 있어. 일단 제가 노출계로 찍겠습니다. 보시면은 ISO가 ASA라 돼 있어요. 옛날에는 ISO가 아니라 ASA였어. 이게 나라마다 규격이 달랐는데 이건 ASA네요. 지금 필름을 200을 넣었으니까 200으로 바꿔줘야 돼요. 지금은 한 어느 정도 노출될까? 아! 완전 수동이야! 한번 찍어볼게. 지렸다. 안 할까? 이거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나와있고. 그럴 수도 있어. 자, 일단 이게 1968년 출시됐는데 그때는 그냥 롤라이 35였어. 근데 이게 롤라이 35 다음으로 롤라이 35S가 나왔습니다. 이게 롤라이 35S거든요. 신형? 네, 이게 파생된 모델이 좀 많아요. 이 롤라이 S는 롤라이 35와 약간 다른데 렌즈가 다른 거야. 원래 롤라이 35는 테사 렌즈 썼었어요. 무슨 렌즈? 테사 렌즈. 테사? 이게 우리가 아는 렌즈마다 설계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. 이 설계 방식이 테사 설계 방식을 쓴 렌즈 썼던 거야. 근데 이 35S로 오면서 조나 방식의 렌즈를 쓰는 거죠. 조나. 그래서 되게 뭐 이름이 왜 묻어나노? 네. 35S는 조나 렌즈를 써서 40mm f2.8 렌즈를 씁니다. 가운데 써봐요. 하나 둘 셋. 이게 포커스 방식이 목측식입니다. 목측? 처음 들어보죠? 이 설명을 해줄게. 너 여기 있잖아. 내가 여기 있어 만약에. 그러면은 지금 너랑 나랑 2.2m지. 그쯤 되지. 그렇게 그러면은 아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고 리얼 키도메터가 미터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. 그런 다음에 찍는 거지. 개쩐다. 근데 거리 감각이 좋아야겠다. 그렇지.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 특징이 있는데 어떤 카메라를 쓰든 아 여기 몇 미터구나 생각하고 찍는 거야. 그렇다고 하더라고. 근데 이걸 찍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카페 디저트 프로젝트 앞에 서봐. 지금 한 3.5m? 하나, 둘, 셋.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. 그게 진짜 이 카메라의 장점이지. 그때는 디지털 센서가 없었으니까 작은 카메라를 별로 못 만들 거 아니야. 그렇죠? 근데 크기가 완전 작잖아. 아니 진짜 뭔가 사진 찍힐 때 부담감이 1도 없는데? 그러니까 스트릿 사진은 정말 좋겠지. 그리고 이 카메라 쓰는 방식이 특이한데 일단 설정값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. 이 숫자가 보이죠? 이게 스터 스피드고 이게 조리개예요. 이게 노출계인데 노출계의 이 주황색 지침이 흰색 지침이랑 만나면 노출이 정확히 맞다는 거고 안 맞으면 이렇게 조리개를 돌려요. 그리고 스터 스피드 맞춘 다음에 몇 미터인지 맞추는 거야. 그런 다음에 찍고. 완전 아날로그다 진짜. 생 아날로그인데? 이런 방식인데 노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대충 찍어야 돼. 그리고 또 전난 게 밑에 필름 카운터가 있는데 이것도 안 돼요. 세라 빨리. 진짜 세라. 이게 작아서 그런지 이게 내구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예쁘잖아요. 그럼 저 솔직히 다 된 거죠. 여기 H 카페 옆에 서보세요. 제가 포즈 지어볼게요. 그게 뭐죠? 뭔지 아시죠? 쿵푸 팬던가요? 하나, 둘, 셋.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풀프레임 카메라죠. 현실에 맞으면은 맞지 않습니까? 근데 40mm f2.8이면은 아웃포커싱 정도는 충분하죠. 이 작은 카메라가 솔직히 이런 크기에 이런 디자인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가 난 나왔으면 좋겠어. 빨리 나와달라고 해라. 롤라이 만들어라. 아 너무 귀찮아. 근데 이거 어떡해? 가까스로 1m 되려. 너무 귀찮다.
여기서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. 이상한 설정 주지 마세요 자꾸. 그리고 하늘이 많으니까 노출이 좀 많겠지? 그러면은 5.6으로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아 모르겠으니까 노출을 좀 다르게 더 찍어야겠다. 하나 둘 셋. 제가 방금 파생된 모델이 많다고 했잖아요. 얘는 네. 진짜 많아. 롤라이 35 오리지널 모델이 있고 롤라이 35S, 롤라이 35T, B 롤라이 35, C 롤라이 35, 롤라이 35 LED, 롤라이 35 골드, 롤라이 35 실버, 롤라이 35 골드 75주년 스페셜, 롤라이 35 골드 클래시, 롤라이 35 티타늄, 롤라이 35 무슨 많아. 플래틴 이런 게 많아. 그만하세요. 이게 또 독일에서 생산된 거랑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거랑 그게 달라요. 가격이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거는 더 싸요. 아~ 뭐 독일 게 마감이 더 좋고 여기 있는 게 세고 S는 뭐 플라스틱이고 뭐 이런 게 있나 봐. 아~ 싱가포르 거는 와, 좀 디테일에 더 신경 썼다. 그렇죠. 아. 그리고 특이하게 핫슈가 밑에 있어요. 플랫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달아 찍겠죠. 노출 좀 올랐으니까 5.6에 250. 너랑 나랑 2.5m. 너가 한번 찍어봐라. 그래? 야 너랑 잘 어울린다 이제 카메라. 됐어요. 감아야죠 이렇게. 아. 맛이 있다고 이게. 아. 이게 필름만의 그거죠. 손맛이 있죠 진짜. 다 안에 가볼까? 걔는 이거 이렇게 하나 감으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. 맞아. 그리고 이 카메라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. 왜일까? 엄청 오래된 카메라인데. 셀럽이 썼다. 당연하지. 이게 옛날에는 마케팅 수단으로. 인터넷에 뭐 그럴 리고 바이럴 마케팅, 블로그 마케팅 못 하잖아요? 그쵸. 맞죠? 유튜브에 니 광고도 못 쓰잖아? 그쵸. 그쵸. 굉장히 근데 슬픈 일이네. 이 카메라 유명해진 계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썼어. 이거를 이 골드 시리즈를 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그 사진을 찍혀가지고 그게 널리 퍼져가지고 이 카메라가 엄청 유명해졌어. 그 시절에는 그게 최고의 마케팅 수단이잖아? 그치. 여왕이 쓰는 카메라라고. 그래서 이 카메라가 엄청 유명하죠. 그 카메라로. 아직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쓰는 카메라로 유명해. 앞에 앉아봐. 아, 고기 좀 약간 숙여봐. 하나 둘 셋. 이렇게 미터 설정하기 귀찮아지면 계속 똑같은 거를 찍게 되겠다. 나 아직 그렇거든. 야 2미터, 2미터로 해놨으니까 2미터 이상 멀어지지 말라 이러고. 야 너 스트릿 패션 사진처럼 찍어보자 한번. 어? 야 그러면 걷고 있는 내가 딱 슬로우 모션도 멈춰줄게. 그래? 됐다. 자 어땠어? 써보고 싶지 않아? 감사합니다. 솔직히 제가 추천드리는 필카 중 하나예요. 수동 카메라로 엄청 유명한 FM2 아시죠? 니콘 FM2 아시죠? 들어본 적 있죠? 그것도 가격이 30만원 하거든? 근데 그건 또 크란 말이지. 이쁘긴 한데 이게 더 이뻐. 특히 롤라이 35S는 싸기 때문에. 그리고 중고나라에서도 심심하게 보여. 충무로에서도 많이 팔고. 너가 마지막으로 찍고 끝내자. 자 걸어갈게요 이렇게. 한 이제 빼볼까? 이거 돌린 다음에 화살표대로 돌린 돌아가요. 가봐 느껴진다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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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지지? 감아지는 게 신기하지? 감아지면 다 가지면 탁 소리가 나요. 그러면은 이제도 느낌 안 난다? 돌려봐봐. 다 돌아간 거야 이렇게 되면. 됐을 때 이걸 열고. 이렇게 버리면 끝난다. 아니, 자동 탈착식이다. 아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예쁘지 않아? 그래.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수리 맡겨야겠어요. 노출기가 안 돼서 지금 사진 찍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. 나도. 큰일 났다. 우리 다 헛짓거리 한 걸 수도 있다고. 그러니까. 다 심령사진. 갑시다. 끝!